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인자를 찾아라. 이제 두 분의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을 짚어볼 텐데요. 먼저 주병선 전문가님의 포트부터 오픈합니다. 네, 주병선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네요. 모든 종목을 10%씩만 담겠다고 하셨는데 역시 그러하고요. GKL, 휴비스 모두 다 잡혔는데 스톡가에 산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잡긴 잡으셨겠죠. GKL과 휴비스 같은 날 잡혔지만 희비가 엇갈립니다. 휴비스는 마이너스 4%대, GKL은 플러스 4%대, 거의 5% 육박하는데요. GKL은 사고 나서 그 다음날 5%, 또그 다음날 4%까지 추가로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도 초반에 5% 넘은 가격을 잃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남 전문가의 포트로 넘어가 보죠. 자, 20%씩 약간 더 통식에 담겨 있는데 네 종목 모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산 네트워크스는 일단 매수가 미도다리고요. 아마 다우 기술도 오늘 잡자마자 손절가를 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약품 단알 정도만 소폭의 플러스 수익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단알은 사실상 지난주와 비슷한 수익률이고요. 동화약품은 약간 수익이 줄어서 21선을 딱 걸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못 잡은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잡았지만 오늘 곧바로 손절된 다우 기술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먼저 주병선 전문가님의 점검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은 수익이 좋은데요. 네. GKL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 GKL은 기관 종목이죠. 네,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 날, 예, 여기는 휴비스고요. 제가 GKL을 먼저 띄울까요? 네, GKL. 네, GKL입니다. GKL 차트는 일단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GKL이 왜 가느냐 하면, 기관이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왜 좋아하느냐 하고 보니까, 기관은요, 기관은, 지금 현재 결국은 이 GKL 같은 종목을 기관이 좋아한다는 뜻은, 현재 주가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기관의 생각은 지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GKL 같은 종목을 끌고 가는 거죠. 네. 만약에요, 앞으로 지수가 폭발적으로 오를 것 같으면 당연히 기관은 GKL을 버릴 거고 저도 당연히 버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GKL 문제는 우리가 2분기 실적이 바닥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좋아질 거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뭔가 GKL의 정책에 부응할 거다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요. 네. 문제는 이 차트 속에 숨어 있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관이 끌고 가는 거고요. 네, 기관은 왜 끌고 가느냐? 살게 없다는 거죠. 결국은 외국인들이 온통 팔고 있는 이 마당에 철저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소위 말해서 이상한 종목,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 이런데 기관이 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하고 관계 있는 종목은 좀 가기 어렵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네, GKL은 앞으로 당분간 더갈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목표가로 26,700원 잡아주셨었는데, 25,600원 정도까지는, 예, 간바 있습니다. 약간 매물이 나왔지만 여전히 수익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휴비스 한번 볼까요? 네, 휴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휴비스는요, 네, 휴비스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휴비스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용궁 갔다 왔죠. 네, 오늘 장중에는 손절가의 마이너스 7% 부근까지 갔다 왔죠. 넘었죠. 근데 네. 종가가 이제 오늘 같은 날, 거의 3% 정도 올랐어요. 제가 외국인에게 SOS를 보냈죠. 뭐라고 보냈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차트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휴비스 때문에 제가 외국인에게 오늘 SOS를 보냈습니다. 무슨 SOS를 보냈는지 하면 너네들이 지금 휴비스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에 지수가 못 가니까 개인들이 던지는 하락을 구경만 하고 있어서 빠졌다. 내가 지금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나가서 너네들의 작전을 이미 폭로한 바 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부근에 있고, 작년도에 매출액이 1조 4천억이었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5%였는데, 이걸 영업이익 10%로 환산하면 매출액이 7천억이 될 거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부근에 있는데, 너네들은 앞으로 1년 후에는 이걸
현재 주가는 지금 만 원이 안 되는데 두 배인 2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작을 꾸미고 있다고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내가 다 폭로했다. 그러니까 정말 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있을 때 개인이 놀래서 줄때 받아라. 받아서 주가를 올려라. 그러고 SOS를 보냈더니 애들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 나는 왜 아무 얘기가 없나. SS를 어떻게 보내셨길래? SOS를 이제 나는 한국말로 내 속으로 중얼중얼 한 거지요. 예. 근데 애들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SOS를 못 알아본 거예요. 내가 영어로 중얼중얼 한게 아니니까. 네네. 네. 그러더니 갑자기 오후에는 주가를 오전에만 해도 마이너스 2%를 기록하던 애들이 오후에 3%까지 올려놨죠. 결국은 휴비스는요, 전번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 손절이라는 매수가에 마이너스 7% 빠지면 버리겠다는 종가상 그 원칙을 갖고 계시니까 그거는 따라가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비스 GKL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남 전문가 포트 역시 점검 받아볼게요. 네. 저는 오늘 한 종목이 또 새롭게 매수가 됐네요. 다나라고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다나라고 동화약품은 오늘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날 차트적으로 잠깐 볼까요? 다날이 보이시죠? 차트. 오늘이 다날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밀렸지만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흐름 나쁘지 않고 단기 주봉에서도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시장만 아니었으면 이미 여러분들 8,000원대를 넘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작년하고 재작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순간순간 매순간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실적 올해 실적이 아마 성장세 중에 아마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동화약품을 또 봅시다. 동화약품을 오늘도 동화약품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죠?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만약에 직업이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급등락에서 급락하면 이거 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서서히 가는 게 결국에는 큰 수익을 줍니다.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어느 순간 크게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주식이 왜 제가 동화약품을 여러분들 천천히 가고 지수랑 무관하는데도 제가 이걸 접근해서 들고 가려고 하냐? 여러분 투자라는 게 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 방송 끝날 때까지 동화약품이 얼마까지 가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켜봅시다. 동화약품 흐름 양호하고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산네트워크스를 오늘 놓쳤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가 올해 또 상당히 좋은데 물론 저평가되어 있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인티그레이션해서 많은 또 중소기업들 M&A 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장비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시장의 LTE와 IP6 쪽에 새로운 장비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개발이 될수록 한 단계 나아갈수록 새로운 장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다산네트워크스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장비로 해외까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수출할 예정이고 그것은 아마 실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긴 바닥을 잠을 깨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중이다. 단기적으로 7,000원까지 무난히 보셔도 되고요. 오늘 다우기술 끝으로 다우기술 있었죠? 네, 다우기술이 오늘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해버리더라고요. 두 번째 매수 시도였었는데. 뭐 나름대로 12,700원을 잡았었는데 보수적으로 그것도 또 오늘 상황에서 보니까 그렇게 낮게 잡은 게 아닌 결과를 초래했네요. 네, 근데 시장이 여러분들 잡자마자, 이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여러분들 다우지수 상승세가 좋아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TV를 보고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을 보면 단기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전국에서 보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시고 이렇게 거래가 오늘 나왔으니까 아마 숨고리가 있을 겁니다. 급락을 했으면 숨을 골라야죠.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더 이상 매수세가 단기 매수세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방향을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12,300원으로 매도세가 됐으니까 이미 손절을 못 하신 분 당연히 있겠죠. TV를 보시고.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래가 오늘 많이 100만 주 이상 터졌으니까 거래가 전일 대비해서 한20% 내지 30% 정도 그 정도 나온 다음에 양봉으로 출현을 하면 그때는 하반 경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를 보고 나서 추가 비중을 실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방향성 나올 때 혹시 손절 못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우 기술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분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경기 들어갈게요. 네, 오늘 경기 먼저 주병선 전문가님의 포트부터 새롭게 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기 주도주는 예, 아까 뭐라고 하셨었죠? 화학이죠. 예, 화학 그리고 중화기라고 하셨는데 아까 또 GKL AS 해주실 때 보면은 기관이 어떤 중소형주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야, 이제 포트로 어떻게 화학을 지금 담으라는 얘긴지 중소형주를 끌고 가라는 얘긴지 돈은 한정돼 있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네. 시청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많이 헷갈리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제가 또 추천할 종목이 대형주가 하나 있습니다. 두개다 대형주입니다. 이제 보니까. 예. 대형주를 추천합니다. 추천? 예, 소개하는 거죠? 네. 소개하는데요. 지금까지 내 대형주 못 간다 그러더니 무슨 얘기냐? 네. 한 교실에요. 60명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반에 1등짜리는 나오는 거죠? 네, 1등짜리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모레치입니다. 네, 아모레치입니다.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수익 내는 종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모레치 차트 지금 보고 계시죠? 네, 하늘을 높은 줄 모르게 지금 천정을 뚫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수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수는 지금 지하실을 꽂고 있는데, 아모레치 종목은 하늘을 뚫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드세요? 야, 우리 주병선 전문가는 정신 나갔구나. 이제 저거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저걸 방송에 나와서 공개 추천하다니 뭔가 좀 이상하다. 아까 추천은 아니시라고. 네, 공개 소개합니다. 예. 네, 공개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상한 친구가 아니고 네. 이거 기관들이 이상한 친구입니다. 네, 자세하게는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 아모레치의 퍼는 97배입니다, 지금 현재. 네, 아모레치의 퍼는 지금 현재가 97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퍼에가 높은 이 종목을 지금 기관들이 하루도 안 빼고 사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구경만 하던 외국인들이 드디어 견디지를 못해서 이제 며칠 전부터 매수에 동참을 해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퍼 97배를. 네, 제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나간 거죠. 자, 그러면 왜 아모레지를 기관이 이렇게 끌고 왔다가 이제는 안달이 난 외국인까지 달라붙었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화장품인데 아모레지는 아, 이제 보니까 아모레지가 잘 모르세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아시죠? 네, 아모레퍼시픽의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인데요.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도 있고 사업을 안 하는 지주회사도 있는데요. 아모레지는 사업도 합니다. 길가에 로드숍 가서 보면 이니스프리라는 화장품 가게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써보기도 했죠, 뭐. 네, 예. 이니스프리가 바로 아모레지의 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따움도 보셨죠? 아리따움. 그거야 뭐 아모레퍼시픽에서 하는 거고요. 결국 아리따움이라든가 아리따움은 고급이고요. 이니스프리는 이제 중저가인데 결국은 아모레지는 뭐 한다고요?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화장품이고 특히 서민들이 요즘에 경기가 어려울 때쓸수 있는 이니스프리 같은 중저가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예. 지난 2분기 때 보니까요, 국내 화장품 시장은 14%가 성장을 했어요. 국내 화장품 시장이요. 그런데 중저가 화장품은 무려 30%가 성장을 했더군요.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죠. 네. 그래서 일단 화장품도 한번 써보면요. 그 다음에 좀더싼 화장품으로 내려가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에리나 앵커님이 다 하시는 말이 미모의 수준으로 봐서 아마 맞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화장품 주식은요, 현재 많이 왔지만, 앞으로 더갈 겁니다. 이유는, 퍼가 97배인 주식을 기관이 계속 담는 게 수상해요. 아, 수상합니다. 외국인까지 지금 안달이 나가지고 이제 막판에 뛰어들었어요. 꼭지일까요? 네, 더갈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15%죠? 네, 그 네. 정도는 볼수 있습니다. 네. 두 지금 번째가 이게 이제, 얼마짜리인가요? 지금 현재 아모레쉬가. 36만 원이죠. 아, 예. 아모레칩. 역시 뭐 가격 전략은 필요 없이 10%만 담을 거고, 시초가에 살 거고, 15% 나면 현금화할 거고, 매수가에 7% 손실 나면 나올 거고. 잘 아시네요.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하나 이렇게 들어드릴까 봐. 자, 가격은 이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주 쉬워요. 예. 내일 시초가 매수고요. 왜냐? 예, 저는 이제 급등주, 작전주, 뭐 대마주 이런 거안 하잖아요. 예, 저는 주로 이제 코스닥 이런 거안 하니까 거래소니까 급등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초가 매수고 수익 나면 15% 수익 실현하고 손절되면 마이너스 7% 손절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SOS도 비중은 보내시고 하시니까 굉장히 바쁘시죠. 10%만 하고. 그럼요. 예.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자, 그두 다음에 번째 종목은요. 두 예. 번째 낙엔락입니다. 낙엔락은 또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낙엔락 차트 볼까요? 낙엔락을 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냉장고 열면 그 속에 밀폐 용기 많이 있잖아요. 부엌에 가서 보면은 각종 그릇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다 만들어 회사예요. 낙엔락. 그럼 이것도 대형주입니다. 거래소. 아. 거래소 대형주는 모두 다안 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갈 친구들은 갑니다. 지수하고 관계 있는 거래소 대형주가 못 간다는 얘기지. 지수하고 관계 없는 대형주는 가죠. 아까 전 말씀드렸잖아요. 반에 60명 있으면 1등, 2등이 있잖아요. 그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락앤락은 뭐다 아시니까 중국에서 요즘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네, 그동안에 락앤락이 못간 것은 중국에서 2분기, 1분기 실적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매장을 확대하느라고 고정비 투자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그 고정비 투자가 어느 정도 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 건설을 했었던 유리 용기. 예. 이제 그동안에 밀폐 용기를 플라스틱으로만 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소득이 높아지니까 유리 용기 수요가 늘었어요. 그래서 유리 용기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는데 요새 그동안에, 글래스락 뭐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수율이 그동안에는 50%가 안 됐어요. 근데 수율이 50%가 넘어서 중국에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고 있죠. 네. 하여튼 그래서 낙엔락은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최근에 10%. 빠졌었던 게 이제 실적에 대한 그 이제 매장 늘리는 데 따른 고정비 나가고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일단 빠졌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도 좋아지고, 고정비 투자도 이제 거의 정점을 이룬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유리 용기, 유리 밀폐 용기죠. 예. 우리 주부님들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밀폐 용기보다 유리 밀폐 용기가 훨씬 낫죠? 느낌이. 예. 그래서 앞으로 실적은 갈수록 좋아질 것 같은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해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당연히 시초가 내일 매수고요. 예. 그 다음에 목표가는 비중은 10%고, 목표가는 플러스 15% 수익 남은 자동 차익 실현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7%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종목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존 두 종목에 또 10%, 10%씩 아모레쥐, 락앤락이라는 종목이 추가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주변 선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박준환 전문가님은요? 네, 오늘 주식천왕 박준남이 준비한 종목은 게임하이입니다. 게임하이는 넥슨그룹 계열의 온라인 게임 개발 업체고요. 이번에 그 CJ E&M의 펄블리싱을 끝내면서 서든어택이라는 대작 게임을 가지고 넥슨에 인수가 되었는데요. 이게 제가 뭐 차트나 실적이나 그런 것보다도 왜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 이번에 지금 그쪽 제가 보니까 넥슨 재팬에서 NC소프트에 지분을 한16% 정도 인수를 했죠.
물론 NC소프트는 8천억의 현금을 보유하게 돼 있고요. 이게 아마 그 넥슨이 그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지 않고 일본에 상장을 했던 이유는 더큰 뜻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예, 게임을 일단 구축을 하려면 디자인 쪽이나 모든 시스템이 일단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게임이나 만화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원래 사실은 일본 쪽에 먼저 예, 선두를 잡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서든 어택의 그 퍼블리싱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DB를 넥슨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 가져오면서 CJ ENM에 엄청난 매출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2, 3위 안에 들었던 CJ ENM이 무려 2만 원대까지 지금 추락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실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CJ ENM도 아마 흑자 전환이 쉽게 전환이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4사 분기에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주 매출의 서든 어택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보면서 국내 서비스 및 해외 자회사 퍼블리셔 서비스가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 이번에 그 인수가 되면서 핵심 인력을 바탕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루어졌고. 넥슨 재팬의 그14.7% 지분 인수 양수들 하면서 아마 향후 앞으로 게이마이나 JC가 그 스포츠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 업체인데요. NC소프트 합병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넥슨 재팬에서 지금 NC소프트를 인수했다는 건 지금 게임 업계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독과점 얘기도 나오죠. 지분율이 예, 그렇죠. 커서. NC소프트 하면 리니지나 아이온으로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게임 아닙니까? 네. 가장 시간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게임 시간이 아이온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게임아이나 JCE가 NC소프트는 이미 넥슨 재팬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합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또그 주식수를 맞춰야 되고 이제 네. 게임을 한 군데로 직결을 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냐는 문제인데 아마 서든어택 하면은 뭐 크로스파이어 네오지 게임 이제 크로스파이어도 있고 뭐 아바의 FRS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든지 보면 그 시장의 선점 효과라는 게 상당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브랜드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서든어택이 그 1인칭 슈팅 게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고 아마 중국이나 중국에 크로스파이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 네오지 게임즈에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어디나 가봐도 서든어택 게임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국을 많이 저기 또 출장을 가봤기 때문에 많은 걸 경험을 했었는데 아마 NC소프트가 넥슨에서 NC소프트를 8천억 주고 인수를 했을 때는 엄청난 뒤에 그림이 배경에 깔려져 있을 거예요. 김종주라는 그 넥센 그룹의 또 회장이죠. 예, 회장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그 경영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면 아마 그 게임아이라는 게임 자체를 보지 마시고 NC소프트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 게임아이가 NC소프트의 그 수많은 유저들, 전 세계 유저들, 그걸 어떻게 등에 업고 달릴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주목을 여러분들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게임아이가 뭐 권리락을 많이 감자 많이를 했었죠. 게임아이 부분이 뭐 한때는 뭐 50만 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 예. 게임아이가 이제까지 제대로 된 주인을 못 찾았지만 왜? 여러분들 게임이라는 업체는 여러분들이래요. 중소기업이나 상당히 재무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게임 개발하는데 인력이 모든 비용을 지불한 나머지 게임을 완성을 하고 나면 그걸 브랜드화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다된 게임을 가지고 그런 여러 그 자금이나 마케팅 활로가 없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나 예, 퍼블리싱 대기업 업체들에서 상당히 많이 인수를 하고 퍼블리싱하는 그 조건을 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서비스하는 영업을 가지고 서로 이제 배분하는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게임아이가 제대로 된 주인을 못 찾았는데 이제는 게임아이란 자체가 퍼블리싱을 하는 게 아니라 넥센이라는 회사에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게임을 개발하는 모든 게임들은 넥센의 이름으로 바로 서비스가 나가는 거예요. 퍼블리싱이 아니라. 그래서 자체 DB나 데이터베이스나 모든 유저들은 넥슨 소유주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그걸 향해서 넥슨의 그 카툰이나 여러 가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쪽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뭐 드래곤 뭐 여러 가지 게임들 엄청나게 많아요, 넥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넥슨이 NC소프트를 인수했다. 그 과정에서 게임아이가 어떻게 NC소프트의 그 바닥을 그 등에 업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관점을 하면서 여러분들 게임아이 매수가 지금 9,600원, 70원에 제가 앞전주 금요일 날 스트라이크 이브에서 제가 제공을 했었죠. 추천을 드렸는데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매수가를 9,500원대에서 여러분 앞전에 그 재료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11,000원, 2,000원까지 다 뚫었죠. 여러분들 항상 바닥에서 잃은 건 여러분들 악성 매물대 흡수입니다. 이제까지. 그죠? 막상 매물대를 흡수를 하고 다시 한번 예, 거래를 말리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지금 9,670원인데 9,670원에 언저리 9,500원으로 잡고 목표가는 단기 목표로 14,000원대. 예, 이쪽 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예, 이쪽 전저점을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좀 9,100원대, 9,100원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종목이신 네, 거죠? 한 예. 종목으로.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최종 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병선 소장님 완성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에 있었던 휴비스 GKL에 이렇게 해서 아모레쥐 락앤락이 추가가 됩니다. 각 10%씩 현금 비중은 60%, 종목 4개 10%씩 40% 주식으로 채워져 있는 완성본입니다. 자, 휴비스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수급이고요. GKL은 기관이 좋아하는 승률 게임 대상이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GKL뿐만 아니라 아모레쥐, 락앤락까지 대형주인 듯 보이지만 지수 관련된 무관한 움직임에 방어 종목으로 담아 주셨습니다. 시초가 매수이고요. 특별히 아모레쥐는 신고가 내고 있는데 기관이 쓸어담고 있고 외국인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쌍끌이 매수인 거 참고 바라겠고요. 15% 나면은 수익 실현입니다. 아래쪽을 7% 손실이면 아모레쥐, 락앤락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다 빼는 손절의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박준환 전문가의 완성본으로 넘어가 보면요. 단알과 동화약품에다가 오늘 게임아이가 역시 같은 비중 20%로 신규 편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한40% 정도 될것 같은데요. 자, 가격과 다시 한번 함께 보여드립니다. 게임아이는 넥슨에임이 피인수됐고요. 서든어택이라는 주 무기를 갖고 있죠. 일단 뭐 NC소프트까지 안고 있는 넥슨 밑에 게임아이가 주 무기를 갖고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약간 눌림인 9,500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매수가가 9,500원인데 9,100원임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음 주 수익률 기대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잊을 수 없는 월요일이죠. 제가 시청자 퀴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내 이름 있나 지금부터 화면 주시해 주십시오. 자, 제 3회차 퀴즈 이벤트 당첨자 1등 강순모 시청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끝번호가 0927번이시네요. 자, 계속해서 2등 발표합니다. 김명희, 이명자, 이우면 시청자님 축하드리겠고요. 계속해서 3등 10분도 화면에 나갈 겁니다. 서진아님부터 자, 마지막 송준석님까지 이렇게 10분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죠? 이번 주 시청자 퀴즈 문제가 또 나갈 겁니다. 오늘 문제 출제는 예,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코스피 200의 일별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ET는 뭐 이런 질문이군요. 첫째, 1번 코덱스 인버스, 2번 코덱스 레버리지, 3번 코덱스 200, 4번 코덱스 반도체. 네, 반도체가 들어있네요. 그러게요. 정답을 한다.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죠, 박진영 네, 전문가님? 정답 보내주시면 한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주식시초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추첨 통해 상품 드리는데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주식 관련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방송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밤 9시에는 리치맵의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님이 무료 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시장 대응 및 피닉스맨의 노하우 공개되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위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는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강의 꼭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2부에서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